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예비후보로 뛰고 계신데요.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부산에 계신 거죠? 네네. 네. 아, 이 캠프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도 네. 어떻게 자가격리는 하신 건가요? 아, 네네. 저는 이번 주 초에 끝났고요. 예. 네. 네, 그 캠프도 이제 뭐 꼭 그래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업무 중단을 당분간 했었어요. 네. 예. 뭐 가장 안전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 근데 뭐 저희가 또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선거운동 하는 게. 예, 네. 쉽지가 않죠. 네네. 이제 일찌감치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이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뛰어드셨는데 아, 부산시장에 대한 그 출마 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아, 네, 네. 그, 어쨌든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번 선거가 성추행, 또 권력형 성범죄를 일어난 선거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오거돈 이 성추행건에 대한 심판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부산 시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그 또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에 이것을 반성하고 이것을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시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도 이제 50이 됐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부산이 굉장히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시장, 역동적인 시장이 나와서,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국민의힘도 좀 올드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 당이 다시 좀 이렇게, 이 어떤 에너지를 보강하고, 이렇게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면모를 보여야, 정권 교체에 뭔가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 이제 외국인 투자와 국제 거래 이런 쪽에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르노 삼성 자동차와 SOL 이런 경제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SOL에 또 상무로 있었고요. 그래서 네. 실물 경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산이 가장 심각한 게 경제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전반적인 좀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산업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젠더 문제 또 세대 교체 경제 혁신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이 부산시장에 이 출마를 하게 된. 바로 이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 고향인데 제 고향이고 제가 초중고 이렇게 다 다녔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그 고향 부산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뭐 해운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멋있고 좋게만 느껴지죠. 그런데 네. 실제로 부산은 상당히 이제 가난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네. 저는 이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 거 이거가 성공을 해야 또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당면한 경제 침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산을 떠나서 이제 이 학교도 이제 서울에서 다니시고 또 네. 국회의원도 또 경기도에서 학교는 하셨죠. 학교는 제가 부산에서 다녔죠. 예, 부산에서 다니시고. 어떻게 네. 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 시민들이 이제 많이 좀 알아보고 반겨주시나요? 어쨌든 뭐 정치인으로 이렇게 네. 좀 그래도 이름을 많이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뭐 이렇게 시장 가거나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알아보고 좋아하시고 또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인기라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이제는 좀 더 부산 시민들의 삶 이런 쪽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 세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박형준 교수를 좀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부산에서. 어떤 게 겨냥한 건가요? 예, 젠더 문제도 그렇고요. 또 세대교체 문제도 그렇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진짜로요? 예. 왜 성추행 선거가 그분을 겨냥한 건가요? 아니, 여성 후보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 네. 그건 어떤 남성 후보가 나와도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전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뭐, 그분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 아니, 일반적으로 이번 선거는 성추행 선거 맞잖아요.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을 집무실에서 하고, 그리고 그게 한두 번, 한 번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전혀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은폐가 됐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 하시거든요. 예. 저는 이번 선거가 사실 임기가 1년 남짓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각성,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 전체의 어떤 고령화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아까 경제혁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세대를 세대 안에서 아무래도 사고하게 되어 있어요. 세대적 공감대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자신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참 잘 나가는 그 연령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 연령대에 있었던 관심사들에 다시 집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계속 보면 80년대, 70년대, 80년대 운동권식의 사고라든가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 관심사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지금 2020년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뭐 7, 80년대 이럴 때 굉장히 경제가 잘 나가고 또 성장을 쭉 해갖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극히 일부 대기업만 그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렵게 사시고 아직까지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온라인화가 많이 되고 많이 이렇게 뭐 심지어는 AI를 얘기하고 있는 시대지만 네. 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이라든가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어떤 시장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방치하면 사실은 이제 생존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렇게 지금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정치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중심으로 그 흐름들이 그리고 예. 문화가 이렇게 지속돼 왔는데 과감하게 이렇게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뭐 그래봐야 이제 결국에는 40, 50대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세대들을 겨냥한 여러 가지 시장 그리고 산업 이런 것들이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세대적 공감대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좀 젊은 후보가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을 또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부산에서 역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예전부터 사실은 뭐 가덕공항을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산업 분야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산업 경쟁력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물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고 할 때, 그때 수출입할 때도 그렇고, 이걸 뭐 항만에서 어떻게, 또 항만을 어떻게 이용하고, 공항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 거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이 물류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그 기업의 경쟁력이 달려있다. 그때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트라이포트라고 그래서 어쨌든 바다의 항만 옆에 공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예. 과거에 이제 제가 그런 주장을 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반응이 열심히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았고 분명히 그리고 아, 선거에 와서 지금 많이 쟁점하고 있다 이런 비판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그나마 지금 와서 주장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나. 네. 좀 진정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약도 하시고 또 뭐 오거돈 시장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4년 3년 동안 정권 4년과 시정 3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예.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갑자기 후닥닥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는 게 뭐 그동안 열심히 안 한 것은 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를 이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쨌든 또 비판을 계속해야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결국은 이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의 유권자들이 좀 진정성을 봐달라 이런 얘기로 제가 해석을 하면 네네. 될까요? 좀 가시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요.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로 끝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공항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벤트 외에도 실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그다음에 또 인프라를 또 깔아야 되는 문제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또 저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벽두의 이 여론조사를 보고 사실 뭐 부산은 뭐 선거는 하나만한 게 아니냐.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부산시장 본선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민심이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 의원님이 직접 좀 체감하시기엔 어떤가요? 사실 경선만 통과하면 본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진단이 좀 저는 잘못됐었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뭐 부산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곳이 아니거든요. 대구나 이런 쪽하고 다르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고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가 한 30-40%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어쨌든 항상 5% 안으로 이렇게 뭐 웬만한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5% 안으로 차이가 나서 우리가 겨우 이기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보궐선거라는 게 성추행으로 일어난 선거고 분명히 그 프레임으로 보면 우리가 유리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잊혀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부러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 신공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 여당한테 유리한 프레임이죠. 어쨌거나 국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자기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보궐선거는 이제 선거가 잘 안 달아오르고 이 결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는 좀 흩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주 부산을 방문하는 것 같은데. 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설 전에는 네. 뭐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중앙당에 네. 대한 좀 서운함은 없으신가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 없잖아 있긴 합니다. 뭐 네. 서운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부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저는 이제 컬처노믹스도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신기술 이제 해양 건축과 조선의 접목이라든지 수소 전기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당 차원에서요. 네. 야당이지만 당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해서 던져주시고 이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뭐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어떠세요? 이 쭉 이 부산을 뛰시면서 그래도 네. 이 국민의힘 경선 안에서
네. 가장 신경 쓰이는 후보는 누구신가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저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저기 박형진 후보가 제일 신경이 쓰일 거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데요. 네? 예, 시간이 다 돼가서. 아, 네네네. 그래서 여하튼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도움이 돼야 할 텐데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또 자영업자들도 많으시고 알겠습니다. 한복도로도 힘들어서 예.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